축구 이제 두 팀이 맞붙는데 네. 좀 재밌는 네, 말씀 우선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 네. 전 경기는 원주 동부가 5점 차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좋아. 원주 동부의 경기, 원주 동부의 우승으로 이번 농구 대잔치 막을 내렸습니다. 네, 동부 선수들은 막 프로에서 보는 이제 그런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네, 프로 농구를 많이 모니터한 모습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시원. 아, 최시원 선수 아니군요. 이름이 정유찬. 정유찬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승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대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네. 우승을 못 했거든요. 아, 네. 처음 마지막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해서 기뻐요. 기쁘다는 말을 조금 어색하게 해줬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네, 수비 감독님께서 네. 수비를 하라고 많이 주문하셨는데 네. 수비가 잘 돼서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하면서 패스 그리고 성공 미들레인지 슛 그 중거리 슛이 굉장히 일품이었는데 평소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뭐 수업 때 만나가지고 그냥 네. 잠깐 연습하는 정도. 아 잠깐 연습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을 텐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 농구 대회를 통해서 많은 또 학생들과 선수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농구 대잔치 이렇게 동부 푸르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경기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종합체육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승하셨는데 어떤 선수에게 또 수훈을 좀 돌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6학년 주장을 맡고 있는 최시현 선수가 네, 뭐 시작 전이나 농구 경기를 할 때도 항상 팀원들 다 격려해주고 네, 챙겨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주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승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많은 선수들의 서포터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또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또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또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네. 네. 어제도 오전에 오셨다가 또 원주로 다시 갔다가 또 저녁에 또 넘어오시고 네. 뭐 전국 곳곳을 다 따라다니시고 네. 항상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챙겨줄까 네.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번 대회가 우승으로 막이 내렸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학년 애들이 이제 중1로 올라가는데 중1 아이들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 5학년 아이들을 다시 새롭게 연습시켜서 또 우승하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연습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서도 더 좋은 모습, 더 발전된 기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승팀 동부 프로미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